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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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런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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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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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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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으로 먹이는 거예요? 야 이거 쌍둥이도 아닌데 무슨 그림이야? 아 귀여워 어제 염분 많이 먹었나 봐 엄마 엄마 오렌지 엄마 오렌지 엄마 오렌지 어 깎아줄게. 그래야 돼. 깎아먹어. 리브씨. 잘 먹는다. 근데 입이 진짜 쉬지 않는다. 네.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리브 이거 계란 넣은 낫또도 먹어볼래? 이것도 먹어봐. 계란 넣은 낫또도 맛있어. 낫또 뷰덩. 너무 건강하게 잘 먹는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광고 보고. 뭐야? 너 방금 밥 먹었잖아. 아니 아니. 아니? 요구르트? 맞다? 레안도 줘 응. 네, 드려.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나 귀여워. 배고프세요? 저 근데 잘 자죠. 잘했어. 리브 노니까 먹을 거 생각 안 나지? 어. 어. 저러면 또 생각나. 먹을 거 안 나지 물어보면. 먹을 거 생각나. 어. 생각나게 해버렸어. 어? 난 그거 다 빼다이. 어? 난 그거 다 빼다이. 에? 뭔가 먹고 싶구나. 아예 음식을 갖고 다니는군요. 이브, 이브, 이브. 아빠, 아빠, 이브. 밑에, 아빠. 어메, 떨어졌어. 어머, 3천을 주시면 되는데. 아니, 안 되지. 안 되지. 고민하고 있어. 너무 더러워서. 같이 나가. 이라. 안 돼. 이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계속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안 돼, 안 돼. 계속 바라 하잖아. 괜찮아, 괜찮아. 안 돼. 괜찮아. 안 돼. 괜찮아, 괜찮아. 후 한번 불고. 지금 것도. 아,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예. 아이고. 어? 어? 저 뭐예요? 어? 뭐예요? 예? 뭐야? 예? 저 뭐예요? 예? 뭐예요? 예? 뭐야? 예? 뭐야? 예?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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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껌이야, 저거 뭐야? 자기가 먹는 게 아니잖아요. 뭐야? 껌이야, 저거 자기가 먹는 게 아니잖아요. 껌이요. 다시 한 번만 볼 수 있어요? 자기가 먹던 거? 나 놓쳐가지고. 어? 뭐야? 어디? 아, 그러네요. 새 건데, 연두새. 새 건데. 근데 문제는. 아니, 근데 한번 밟았어. 자기가? 밟았어. 예, 그게 껌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맞아요. 네. 껌 뭐야? 껌 누가 줬어? 껌 바닥에 떨어졌어. 어? 바닥에 떨어진 건 주워 먹었어? 응. 이거 후회해서 먹었어. 바닥에 떨어진 거 먹지 말라 그랬잖아. 아, 원래 떨어진 거 자주 먹어요? 네. 먹는 거 보면 그냥 다 입혀놔.
저 치즈 먹고 싶어요. 저 먹고 싶어요. 제작진한테 해달라는 건가요, 제작진한테? 아니, 뭐든 달라 이거죠. 귀여워. 에? 뭐가 싶어? 리브. 엄마도 먹고 싶어. 배고파 또. 또 배고파? 아이고. 저 점심 하루 종일 먹고. 또 배고파? 리브, 가지 안 돼. 아니 배고픈데 근데 또 안 먹을 수도 없어. 아 예. 근데 또 엄마는 또 이러다 혹시 소화비만 될까 봐. 그럼 그 정도 되실 수 있죠. 왜 리브 아까 먹었잖아 리브. 저희 더 먹고 싶어? 마지막이야 리브 오늘. 오케이. 진짜 많이 먹네. 엄마도 한 입만 줘. 많이 먹어도 돼? 많이 뺏어 먹어요. 아 엄마, 엄마 여기서 먹는다 만나라. 아 식탐이 좀 있구나. 아 식탐이 있구나. 엄마 조금만 먹는 것도 안 돼? 그렇게 맛있다? 응. 태영아 누나 빌려줘. 왜 사탕 먹고 있어요? 애기가 먹고 싶다 그래서 줬어. 저도 먹고 싶어. 저도 먹고 싶어. 어머. 하나 달라고. 어머. 리브. 아 다른 거 원하는 게 있어? 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돌아가. 아 딸기로 바꿔줄까? 어머 어머 어머. 아. 아니 엄마 아빠가 지금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없는 경우에 혹시나. 네. 그런 것도 걱정되고. 그러니까. 네. 아빠 우리 집에 이제 가자. 어 가자 가자. 계속 먹기만 리브. 하네. 리브 아까 약속이 했잖아 리브. 리브 놀이터 와서 먹기만 하고 가네. 야 쓰레기 누가 여기다 이렇게 던져. 리브 리브 우리 이제 집에 갈 거야. 어. 이야. 아 예. 아니. 아 배고파요. 지금 먹방 본 것 같아. 아니 근데 우리 금쪽이 진짜 계속 먹네요. 네. 입이 쉬지를 않네요. 네, 정말 쉬지 않고 하루 종일 먹으려고 해요. 집에서도요? 네. 근데 처음부터 계속 그랬어요? 아니면 어느 아 계속 그랬어요. 아 태어나서부터 네. 계속요? 네 너무 잘 먹었어요 항상. 근데 이제 돌 쯤에는 먹어도 살이 안 찌길래 예. 괜찮구나 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제가 살이 막 찌긴 찌더라고요. 지금도 약간 비만으로 나와요. 아, 네. 아니 이렇게 봤을 때는 부족이 나올 만큼 이렇게 막 살이 네, 지금은 안 보는데 토끼면요. 토끼면요. 배가 좀 우람하고 배도 네. 많이 나왔고 체형 봐서는 엄마 아빠가 키가 크고 날씬해서 예, 예. 아이도 좀 그렇게 클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네. 본다면 좀 그렇네요. 네, 네. 예. 근데 먹는 걸 자제시키면은 좀 계속 약간 울고 쓰레기 예. 막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아까 전에 보니까 식탁에 엄마가 일부러 좀 건강한. 네, 저는 아예. 오히려. 아, 오히려 왜냐면은, 어차피 먹을 거예요. 네, 어디 가도 먹으니까 아이가 아. 집에서는 최대한. 근데 건강한 거 줘도 대신 잘, 네, 잘 먹어요. 그 네. 건강한 것도 잘 먹고 몸에 안 좋은 것도 잘 먹고. 아니 진짜 우리 안 먹는 아기보다는 그치. 먹는 아기가 조금 낫다 싶기도 한데 그쵸. 바닥에 떨어진 것까지 그래, 먹는 거는 조금. 어렸을 때부터도 네. 아이가 뭐 먹을 게 바닥에 이렇게 보이면 예. 말릴 새도 없이 이렇게 바로 네, 바로 주워 먹고 키즈 카페 제가 가면은 예. 옆 테이블에 남기고 간 네. 감자 튀김이랑 이런 거 가서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 세상에 다른 부모님들이 보면 오해받을 수 있는데요. 아 그렇죠. 아, 먹고 남긴 거. 그러니까 네. 부모가 아 제가 안 맞아요 맞아요 공기나 네 맞아 그런 것도 너무 잘 먹는데 맞아 그런 또 안 먹이니 막 뭐, 이런 말도 또 그렇죠. 예. 저는 좀 하나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도 차 운전할 때 이게 차 바닥에 막 껌이 널려 있거든요. 떨어져가 근데 그게 맛있어 보여서 뭐요? 운전할 때 이렇게 떨어진 걸 그냥 후 물고 먹고 근데 그게 같은 심리가 뭔가 바닥에 있는 게 맛있어 보여 그런가 봐요. 그냥 후 하면서 처음 하는 얘기인데 그 순간 너무 먹고 싶으니까 주워 먹는 그런 것 같아요. 공짜다. 어. 공짜도 아, 공짜다. 공짜다. 우와 이거 아닐까요? 리브레는 아마 이거 왜 횡재야? 뭐 아, 그러니까 왜 횡재 맞아 맞아. 왜 공짜야? 아, 왜 엄마가 도시락 것도 아닌데. 어. 네. 왜 낯지 없지? 어 약간 맞아, 그런 맞아, 맞아. 근데 아빠는 네. 딱히 그렇게 막 강하게 이렇게 말리거나 하지 않던데 그냥 이렇게 그냥 지켜보던데. 아직은 뭐 저도
하지마 하지마 이야기했는데 네. 네. 리브가 뭐 자유니까 리브가 뭐 자유니까 아, 이름대로 어, 이름대로 하는 이름대로 네네네 자유니까 날 때 이때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제가 또 날카로운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네, 날카로운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네. 양치 잘 안 하죠? 양치 잘 안 하죠? 맞아요. 너무 싫어요. 어떻게 하세요? 어머. 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 알아. 아니, 근데 계속 입안에 그 음식이 그쵸? 있어야 되니까. 그 맛이 맞아, 계속 맞아. 맛을 느끼고 있는 거야. 맞아, 맞아. 네, 그래서 계속 땡기는 네. 거야. 맞아, 맞아. 어. 진짜? 양치하면 딱 입맛이 떨어지긴 하잖아. 그래서 제가 삼겹살 앞두고 양치를 했는데 안 먹었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 뒤로 더 양치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 안 먹게 된 느낌 말고. 그래서 양치하면 안 먹을걸요. 어,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 양치를 잘 써야 되나? 혹시 해결책이 나왔나요? 해결책이 나왔나요? 아니 근데 리브레는 제가 보니까요. 진정 맛을 느끼는 아이인 거예요. 맞아요. 맞아. 네, 그냥 배를 불리는 네. 것보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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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보니까 먹어요. 이러면서 네. 아주 그냥 이 맛들을 느끼는데 네. 저는 뭐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오, 벌써 알 것 같으시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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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네. 왜냐면 네. 우리 프로에서 나왔지만 정서적 밥을 안 준다. 예. 맞아요. 네. 오해죠. 어. 오해 24시간 네. 배고픈 쌍둥이. 네.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로 있었고 근데 네. 동생이 태어나서 사랑이 뺏긴 것 같아서 채우는 의미로 먹는다고 하기에는 너무 처음부터 다 잘 그렇죠. 먹고 그렇죠. 예. 네. 그래 우리는 굉장히 지금 추리를 하고 있는데 오 박사님이 네. 이미 뭔가를 찾아내셨어요. 네. 그러면 네. 영상을 네. 보면서 우리 오 박사님이 찾아낸 실마리 얘기도 또 듣겠습니다. 네. 네. 어 빨리 와. 어 빨리 와. 빨리 와. 엄마 타이. 아 모유수유 하셔요. 네. 아니 모유수유 좋지. 동생이 먹으니 나도 뭔가 또 먹어야겠다. 엄마! 응. 엄마 나도 주지. 어? 나도 주지. 어? 엄마 나도 주지. 뭐? 설마 아니, 엄마 찜질을 여기 먹을 거야. 여섯 살이잖아. 다른 걸 먹는 게 아니라 엄마 우유를. 우유 말고? 나도. 내연이가 먼저 먹어서 빨리 커야지 누나랑 놀지. 아 근데 이거는 애기 건데. 주주. 아니 모유까지 먹는 건 아니지 아닌 것 같은데. 리브 우유. 그러니까 우유 우유인가? 우유 먹어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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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아 냉장고. 애기들 많이 먹잖아. 진짜 많아 냉장고. 어, 저 모유가 닝닝한 맛인데. 아 너무 맛도 없는. 아 그래요? 네 맞아. 비린맛 나고 약간. 뽀뽀가 뽀뽀. 아, 뽀뽀라는구나. 아유, 아이고, 세상에. 쭈쭈. 어머! 자, 그럼 리브는 먹던 쭈쭈.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아이고, 저런.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아이고,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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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아이고야.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양쪽으로 먹이는 거예요? 야, 이거 쌍둥이도 아닌데. 무슨 그림이야? 아이고, 그게 불편하지, 애기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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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유, 어떡하면 좋아. 리브, 내 한 거 없잖아, 리브. 리브 동생 먹어야 되는데 지금.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엄마도 고생.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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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아 결국. 어머 어머 어머. 잘한 잘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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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유 밥 세상에 먹다가. 어떡해. 어머니 어머니 리브 리브 뭐 어머니. 리브 어머니 리브 아빠도 놀아줘. 조금밖에 안 먹었다.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근데 쭈쭈 너무 많고 내 봐. 쭈쭈. 아 근데 수유하는 것도 힘든데 엄마는. 쭈쭈. 엄마 쭈쭈 이제 아파. 많이 먹어서 리브랑 내연이가. 아이고. 여섯 살인데. 조금밖에 안 먹어. 알았어 너 일로 와. 어서 오세요. 알았어 너 일로 와. 쭈쭈. 어머. 리브만 먹어. 아, 무거워.
뭐 하는 거예요? 엄마. 아기처럼. 와, 처음 봐. 6살짜리 친구가. 디브, 그거 레안 건데. 디브. 디브. 아, 이거. 디브, 그만. 디브. 아가씨, 그만.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저 그만. 엄마 진짜 아파. 아유, 세상에. 엄마 진짜 아파. 아이고, 아프겠다. 됐어? 만족? 만족구? 만족구 됐을까? 만족구 됐을까?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뭐야, 엄마 진짜 그렇게 좋아? 응. 어, 엄마 진짜 엄마 또 그래도 첫째 먹일 때 생각이 나시나 봐요. 너무 이쁘니까. 애기긴 애기지, 6살도. 아이. 엄마 진짜 그렇게 좋아. 어머, 세상에. 대단하시다. 2년 동안이나. 안 먹어, 진짜 힘든데. 예, 완전 뭐였어. 진짜 힘들어요, 안 먹어. 다시. 그 몇 년을 안 먹다가 다시. 어머! 쭈쭈 먹고 싶어. 아, 지금 떼 쓰는구나. 맛있어요? 맛있죠? 아이고. 네? 네? 왜 아까 저래? 이게 뭐야? 네? 네? 왜 아까 저래? 이게 뭐야? 왜 아빠가 쭈쭈라면서요? 나오세요? 아우, 깜짝이야. 아버님은 왜 이렇게 쭈쭈? 제대로 본 거 맞지? 아니, 아버님 뭐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뭐야? 어머, 어머. 전혀 상상도 못한 고민이어가지고. 그쵸, 맞아. 우리 지금 금쪽 같은 세상 1년 만에. 다른 걸로도 좀 많이 유도해보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도 쭈쭈는 쭈쭈인 것 같아요.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먹고 그래도 근데 맛있대요. 그리고 이게 맛있대요. 나 먹어봤는데 맛있는데. 나도 먹어봐서 아는데. 저도 먹어봤었는데 달콤하더라고요. 의외로 되게 달아요. 아, 그 젖은 그래요? 내 젖은 안 그래도. 아, 그래요? 되게 달아요. 이모 젖은 뺏어 먹었는데. 아, 약간 나. 아, 이래도 되는 방송이니까 우리. 네. 맞습니다. 아, 네. 아니, 둘째 금쪽이가 신생아 때부터 그럼 같이 먹은 거예요? 신생아 때 처음에는 네. 그냥 좀 관심 없어하는 척 하더라고요. 예, 예. 네. 역시나 좀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엄마 한 입만 막 이러더니 이게 점점 같이 수유가 돼버렸어요. 일단 이유를 하잖아요. 이유. 예, 예. 이유라는 거는 이가 이별할 때 이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엄마 젖을 이별하는. 네, 안녕 예. 이렇게 하거든요. 이걸 왜 할까요? 한번 생각해봅시다. 아니 이유를 왜 할까? 영양분이 이제 그런 게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유 말고 이제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이제 이유식 쌀, 뭐 야채 이런 거 갈아서 막 주잖아요. 일단요,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엄마와 자기를 구별하지 못해요. 이게 동일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6개월 정도 딱 되면 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엄마 젖을 딱 물리면 약간 식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아파. 아하 너 이제 이가 나는구나 이제는 아, 슬슬 젖을 떼야 될 때가 됐어 이러면서 젖을 아이가 원하는 만큼 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이콜 나이고 세상 이콜 나였는데 어? 내가 원하는 거하고 엄마가 원하는 게 다른가? 이러면서 엄마와 나를 다른 사람으로 분리돼서 이해하기 시작해요. 어머. 이게 분리 개별화, separation individuation이라고 하는 건데 마치 일본에서 돌 때 1.8kg를 지고 가듯이 아, 이게 세상이 좀 이렇게 내가 견뎌내야 되는 것도 있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고 나와 엄마는 별개의 다른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신호이기 때문에 이후의 과정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중요합니다. 네. 그렇지. 아, 예. 전부 와카리마스. 네. 예. 아니 아버님 혹시 말씀 들으시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아, 기키다 이것도. 어, 뭔가 아빠가 호시 호시 아,っていう 時に, 오토오상은 どういう風に立ち回ったらいいの? やめろってこう
怒ったらいいのかとかあるじゃん。ね、あ약간 아빠 모유도 먹고 그런 솔루션이 있어야죠. 네. 맞아. 근데 이제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나 같지만 예. 아이 나이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대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린 아이는 입도 맞추고 그러지만 아들이 컸다. 그럼 엄마가 입을 맞추진 않거든요. 연령에 맞게 대해주는 거는 아이가 그걸 통해 신호를 받아서 자기도 거기에 맞게 성장을 해나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마냥 너무 예쁘니까 계속 베이비처럼 다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쭈쭈를 막 만지고 싶으면 만지게 하고 먹게 하고 그다음에 막 입 뽀뽀를 하고 이러는 게 마음은 사랑 맞아요. 사랑이죠. 그러나 연령에 맞게 아이를 대할 때 아이도 거기에 맞춰서 성장한다라는 그렇죠. 걸 생각하시고요. 아빠도 이제 그러면 리브레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리브레가 아기 때 안겨있을 때도 사랑했지만 지금 이렇게 많이 자라서 그때보다 생각하는 것도 많아지고 할 줄 아는 것도 많아진 리브레가 정말 대견스럽고 나는 너무 행복하다 해서 이 나이에 맞게 하는 거에 대한 굉장한 긍정적인 피드백과 이거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아이가 아기 같은 행동을 했을 때 막 너무 좋아한다든가 맞춰주면 아이는 이것이 굉장히 네, 굉장히 저희도 잘해요. 네, 굉장히 저희도 잘해요. 네, 그러시죠. 너무 잘해요. 네. 들어볼까요, 한번? 우유병에다가 우유 담아와서 저희한테 아기처럼 먹여달라고 하거든요. 아, 지금도 그렇게 하고 네, 그럼 이쁘다고 막 이렇게 먹여주고 네. 아빠도 저도 네. 네, 네, 네. 너무 자유롭겠네요. 네, 네, 네. 하시면 이제부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리브, 모래 놀이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동그란 동그란. 설마 엄마 쭈쭈 만든 건 아니겠죠? 도넛도 만들어. 아니 설마. 그거 어때? 그거? 이거 뭐예요? 어머. 너무 좋아. 엄마 집주 너무 좋아. 마마. 마마. 이리 와봐. 엄마 치치. 두 개. 엄마 기뻐하시네. 두 개. 귀여워. 아 진짜. 엄마 치치 엄마 두 개잖아. 아, 그래서 딱 두 개 만든 거야? 진짜 좋아하는 근데 너무 잘 만든 거 아니야? 더 많이 만들어놔. 아빠, 할래요, 너? 할게요. 그래, 와, 집을. 어머, 어머. 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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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쭈쭈 만드는 애 처음 보네요, 저는. 쭈쭈 사랑이네. 아까 엄마 찌찌 두 개밖에 없었잖아.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 더 많이 많이 찌찌 재면 좋겠다. 더 많이 이거 갖다 모자르는구나. 그럼 찌찌 찌찌 너무 좋아한다 찌찌를. 찌찌 주세요. 또 찌찌 생각났어? 엄마 가야 되겠다. 주세요. 엄마 가야 되겠다. 찌찌 주세요. 아 여섯 살 친구가 이렇게 모유 먹는 거 처음. 그러겠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기분. 예. 아, 또 이제 수업 때마다 올 거 아니야. 우리 저기가. 우와. 우와. 지금은 리브 레아니가 먹고 있잖아. 왜? 그럼 리브 텐만 먹어. 텐이야 이번에는. 아, 또 마음이 아프지. 레아지 먹었던데 먹어. 레아지 먹을 거 없으니까. 너 어떡해. 우유 나와. 여기 나와, 나와. 아 진짜야. 왜냐면 젖이 한정돼 있거든. 아, 그래? 한정돼 있지. 빼고 달라고. 안 아, 입 아 벌리고 있어. 엄마가 쑥 넣을 테니까. 그렇지. 자. 자, 이제 텐세. 텐. 원. 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숫자 세는 걸 또 싫구나. 아, 큰일 났네. 레아니처럼 또? 누나한테 화내는 거야? 아니, 근데 진짜 저러면 동생이 먹을 게 없잖아. 먹을 게 없지. 한정돼 있단 말이야. 자, 이제 그만. 오!
먹고 나면 또 행복한 거야. 누나 왜 이래, 진정해. 아, 내 엄마 힘이 하나도 없어. 아유, 엄마 힘들죠. 하고 나면 힘들어요. 먹을 수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리브랑 레안이가 쭈쭈 다 먹어서 힘이 없어. 리브가 레안이가 엄마 쭈쭈 다 빨아먹어서 힘이 없어요. 체력적으로 힘들죠. 잘 드셔야 돼. 잘 먹어야 되는데. 뭐야, 또 먹어? 리브 뭐해? 그리고 또 우유를. 아슬 보니까 또 우유 먹고 싶었구나. 아이고. 부족했구나, 쭈쭈가. 네? 우유. 어머. 아, 엄마한테. 아~ 세상에. 우유 먹고. 힘이 세라고. 아, 힘이 없어졌다니까. 쭈쭈 충전하라고? 응. 어떡하면 좋아. 이거 먹어야 또 쭈쭈가 나오니. 그래도 누나가 야, 뺏어먹는 것만이 아니라 엄마 충전도 해주네. 다 맞춰야지. 엄마 쭈쭈가 금방 여기 다시 또 들어가겠다, 마셔서, 그치? 그치. 우와. 야. 뭐, 너무 행복한 가족이고요. 네. 예. 아, 뭐, 와, 말 그대로. 예. 사랑이 넘치고, 굉장히 네. 상호작용도 많고. 그래서 뭐, 아이한테 무슨 정서적인 결핍, 뭐, 동생이 태어나서 느끼는 뭐, 그런 거, 뭐, 그렇게 많이 영향을 예. 주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조금 어떤 생각을 해보셔야 되냐면, 일정한 나이가 되면요, 사람이 경계를 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리브레가 왜 이제 젖 모양을 이렇게 이제 찍었잖아요. 쭈쭈. 그러면 물론 쭈쭈 굉장히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놀이이긴 하지만 가르쳐도 주셔야 돼요, 리브레한테.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냐면, 네. 리브레 원래 엄마들의 쭈쭈는 아가들의 밥이야. 너무 소중한 거지. 옛날에는 정말 아가들은 엄마가 젖이 안 나오면 굶어 죽었어. 아이고. 그래서 여자들의 가슴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줘야 돼.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고. 그런데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거나 드러내지 않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는 팬티 안쪽에 있는 거나 브래지어 안쪽에 있는 것들은 대놓고 명칭을 크게 말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서로 지켜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서로 지켜야 되는 거라는 얘기를 조금 진지하게 그러나 편하게 너무 비장하지 않게 무겁지 않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예,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약간 뻘쭘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장의 동력이 돼요. 아, 이젠 내가 마냥 애기가 아니구나. 그다음 계단으로 탁 올라가는 경험을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이 댁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너무 행복해요. 쭈쭈가 쭈쭈 두 개, 세 개, 엄마 쭈쭈, 이모 쭈쭈 이러면서 하니까 아니, 뭐 그렇죠. 쭈쭈 좋죠. 네. 좋지만 이 아이의 나이에 맞게 성장 발달 단계에 맞게 경계도 좀 지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필요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 박사님 네. 우리 지금 그쪽에 네. 식탐과 네네. 6살의 이 모유 수유와는 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그 뭐 의견이 분분하셨잖아요. 예, 예. 뭐 정서적인 밥. 늘 제가 쓰는 저의 네. 단어인데 정서적 밥이라는 거는 네, 네. 근데 이번엔 그건 조금 아니고 아닌 거 같아요. 그럼 왜 그 일단 이 리브레는 뭘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밀타임을 꼭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밀타임. 밀타임이 아, 뭐냐면 그러니까 젖을 먹고 그다음 젖을 먹는 요 사이를 이걸 밀타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사이를 조금 안 주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잘 안 지켰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좀 있어요. 아. 그래서 일단 엄마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자유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식사 시간 이런 거 없고 아. 네네네. 원할 때 맞아요. 네. 네. 젖도 그랬고 뭐 식사도 배고프면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밀타임이 예. 2시간이나 네네. 2시간 반이나 네네. 예를 들어서 네. 규칙적인 애도 있고 규칙적이지 않은 애들도 있지만 근데 우리 지금 리브레처럼 먹었는데 10분 뒤에 또 배고플 수가 있냐라는 예. 거지. 그리고 나 방금 밥 먹었잖아. 자, 근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애가 울면 무조건 아우 얘 배고픈가 보다 물려라 이랬어요. 맞아. 왜냐하면 그때는 보릿고개도 있고 배를 굶던 시대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아이들이 울 때 90% 이상은 정말 배가 고파서 울었을 거예요. 잘 못 먹으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배를 굶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가 울 때는
이유가 많을 거예요. 기저귀가 젖어서 울 때도 있을 거고 어떨 때는 뭐 조금 불편할 때도 있고 어떤 약간 더울 때도 울고 추울 때도 울고 그래 안아달라고 그럴 때도 울고 그러면 이제 아이는 울었던 이유가 굉장히 다양할 텐데 그때마다 젖을 물려버리면 일단 1차적으로는 편안해져요. 맛있는 것도 들어오고 일단 배가 부르면 신생아들은 일단 행복하기 때문에 일단 해결은 되지만 아이가 그 경험을 계속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평생 이후에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만 힘들어도 뭔가 입에 무는 것으로 바로 그것이 고속도로처럼 뻥 뚫린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먹는 시간과 먹는 시간 사이에 약간 간격을 두는 걸 통해 참아내고 인내하고 그다음에 약간 자기 조절을 배우는 가장 기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 때마다 먹이지 말라고 돼 있어요. 제가 리브를 그랬어요. 리브를. 네. 아, 울 때마다. 네. 어쨌든 제가 젖이 잘 나오고 먹으면 일단 울지 않으니까. 맞아요. 지금 우리 리브레는 입에 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걸 달고 산단 표현이 딱 맞거든요. 그러면 리브레는 배가 고파서 뭘 달라는 게 아니고 얘는 무조건 계속 입에 달고 먹고 있지 않으면 뭔가가 불편한 거야. 이게 약간 가짜 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배가 고픈 게 아닌데 아이의 기억 속에 뭔가 조금을 불편했을 때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젖이 들어오고 그래서 조금만 심심해도 조금만 뭐 이래도 계속 뭐가 먹고 싶은 이런 면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저도 오늘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왜 살쪘나 했더니 저희 엄마도 제가 3년 동안 먹었는데 밀타임을 안 주신 것 같아요. 그게 밝혀졌어. 그 미스테리였거든요. 내가 그랬구나. 왜 이렇게 먹는 거에 집착할까. 오늘 그게 밝혀졌어. 엄마한테 다 잘릴 거예요. 왜 건강하지 않아서 내가 엄마한테 이것만 하면 내가 음식에 집착하게 됐는지. 야 너 매주 이렇게 조카만 하고 밝혀졌어. 엄마 얼마나 저번에 왜 그런가 했더니 너무너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네요. 오늘 이거 검사하면은 리브가 몸이 지금 어떤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 병원 가셨구나. 자, 바람 불어가지고. 7도 0이고요. 아무 잘하네. 아무 잘하네. 축하 축하. 아무 잘하네. 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요. 여기 앉아주실게요. 여기 보시 먼저 전체 사진 찍었을 때 연구치 개수가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고 잘 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치아에 충치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든 치아요? 네, 거의 대부분 모든 치아에 충치가 있어요. 계속 쉴 틈 없이 먹었으니까. 양치도 잘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특이한 점은 지금 앞니도 지금 썩어 있는데 보통은 앞니 뒤쪽이 좀 잘 썩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뒤쪽도 좀 많이 썩어 있어요. 리브가 혹시 물로 있는 습관이 있다든지 밥을 좀 오래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좀 우유병을 좀 먹는다든지 모유수유를 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일은 아니니까. 일단은 모유 수유를 지금 아기가 큰 나이 때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구강 내에 있는 충치균이 이제 아기한테 옮을 수도 있어요. 동생한테. 아 맞네. 왜냐면 이게 옮기잖아. 네, 그래가지고 동생도 이런 식으로 다발적으로 충치가 좀 많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신경까지 갔으면은 그때는 신경치료를 해야 되고 만약에 신경까지 안 갔으면은 그때 신경치료 안 하고 이렇게 돼. 성장 상태 이런 건 같이 확인해 드릴게요. 성장 상태가 좋은데 체지방이 얼마나 많냐면 29% 정도 나오면 여자애들 한 30% 정도 넘으면 비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체중을 약간 넘어갔어요. 그래서 비만에 딱 접어들었기 때문에 먹는 거를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되고. 경도 비만이 레이안도 성장, 키 성장은 좋아요. 평균보다 커요. 이제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체중이 키 대비해서 7%밖에 되질 않아요. 반대로 또. 네. 누나가 모유수를 빼서 먹거든요. 얘기를 말씀을 못하시죠. 모유 수유를 지금 하고 있는 친구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뭔가 얘가 모유가 정말 맛있어서 먹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얻고 싶은 뭔가가 있어서 그럴 텐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헤아려 줘야 될 것 같고 모유를 적절하게 끊어줘야 돼요, 엄마가. 여기 아프지? 아유. 毎日毎日 なんていう 긴장스러져. 나 안고 시키고 너무 다정하잖아. 아, 그러니까. 아. 아, 그래도 좀 아, 우리 치료를 전공하셨으니까. 와. 그러네. 와, 제대로 하시는 거. 아, 그러네. 오. 오. 위험해, 위험해. 오. 아이고. 배고픈가 봐. 아유, 또 먹는구나. 많이 힘드니까 이브 모유 그만 해도 되잖아. 어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야 될 텐데. 맥주가 너무 먹고 싶어. 맥주 마시고 싶어. 제일 먹고 싶어. 맞아. 못 드시고 못 먹어. 매운 것도 매운 거 많이 드시면 애들이. 진짜 노력이다. 한 잔도 안 되나? 안 돼요.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네. 술이, 술 성분이 가죠, 아이한테. 어머, 어머. 안 되죠. 네. 삐졌네. 어휴, 입술이 대빨 나왔네. 아나 보다. 리브, 왜 삐졌어? 어? 몰라. 안돼 이제 진짜 안돼. 안돼. 우리 무쭈쭈 안 먹는다고 했어 너. 안돼. 오늘은 먹을 거야. 어떻게 한 입만? 리브 근데 레안이 레안이가 먹을 게 없잖아, 그렇지? 오늘 하루만 안 먹고 가보자. 레안이가 왔다. 그치, 이거 어떻게 끊어야 되긴 하는데. 엄마가 레안이랑 리브 둘 다 주느라고 너무 쭈쭈 아프고 힘들다 그랬잖아. 근데도 먹을 거야? 어? 이제 어머니 좀 약해지실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요. 아유, 지금 온 가족 다 안 돼. 아유. 알았어, 쭈쭈 줄게, 그럼 또. 쭈쭈 줄게, 또. 에이. 안 돼. 완전 없었다. 아유, 저럴 바엔 차라리 처음부터 주는 게 날 뻔했어요. 괜찮아? 이거 괜찮아? 괜찮아? 들어와. 너도 들어와. 아이고, 아이고, 야, 아까 때? 아이, 어떡해요, 어떡해요. 아유, 참 너무 예쁘고 사랑해서 약해지시네요. 네. 강하게 못하시고 또 아빠도 또 이렇게 유하시고 해서. 아빠가 좀 강력하게 안 돼. 안 돼, 돼. 말했는데. 계속 뭐 계속 그러니까. 네. 네. 아버님 네. 안 돼, 안 돼. 일본 없어요, 그럼. 일본이 없어요? 없어요. 제가 리브한테 이랬을 때 처음에 남편이 왜 하냐고. 뭐냐 이게. 완전 네. 우리 문화였고. 네. 우리 문화. 네. 네. 아니 왜? 이거 한국. 이걸 이렇게 자꾸 배워봐요. 아니, 아니요? 그럼 안 돼요. 눈이 웃으면 안 돼요. 네. 메모. 네. 네. 아니, 진짜 메모 싶었어요. 네. 근데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네. 진짜 또 애기 오니까 그냥 마음껏 주고 싶은데 지금 그냥 네. 단순히 끊어야 되는 게 아니고 건강 문제. 네. 두 아이한테 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요. 쭈쭈를 안 주는 것을 네. 거절로 받아들이게끔 다 하고 계세요, 지금. 아, 엄마 아빠 해. 네. 거절로 받아들이면 아이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거절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가 힘들어 못 줘 그러면 먹고 나서도 자기 좀 안 좋은 애야. 엄마를 힘들게 했어. 동생 건데 이러면 동생 밥을 뺏어 먹은 좀 누나야.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아이한테 분명하게 아닌 왜냐하면 방울뱀은 이제 집안에서 추방을 좀 합시다. 방울뱀.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너를 더 사랑하는 거야. 왜냐하면 너 나이에 맞게 엄마 아빠 너를 존중한다. 이렇게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분명하게 모르면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조꾸 한번 내가 좀 힘들어 참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저희도 약간 안 주는 걸 좀 거절의 의미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아이한테 분명히 전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어릴 때 비만은 성인이 돼서 비만에 걸리는 거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 걱정. 네, 사실은 어릴 때 비만은 비만 세포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통통해지기 시작하면 살이 확 찌는 거거든요. 근데 어른이 돼서 비만이 되는 사람들은 비만 이 세포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통통해지는 것 때문에 줄이는 게 많이 가능한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아이의 어려움이 있을 땐 잘 알아차려서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과 부모의 방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자, 그럼 이제 우리 금쪽이 도대체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금쪽이 속마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금쪽아, 안녕. 안녕, 코끼리야. 우리 같이 서풍놀이 할래? 아이야. 저런 거 처음인데, 저런 친구. 어머, 어머. 아유, 또 저 초콜릿 좋아하는구나. 나눠주잖아. 아유, 돼요. 먹으세요. 아, 코에 묻었네. 금쪽아, 고마워. 넌 어떤 음식 좋아해? 햄버거, 크루아상, 초콜릿. 엄마 쭈쭈는 안 나오네. 그럼 제일 좋아하는 건 뭐야? 엄마 쭈쭈. 엄마 쭈쭈. 엄마 쭈쭈가 왜 좋아? 엄마가 많이 많이 사랑해서. 쭈쭈 못 먹으면 기분이 어때? 안 좋아. 나 동생이랑 먹고 싶어. 내연이가 쭈쭈 다 먹으면 기분이 안 좋아서 슬프거든. 쭈쭈 먹으면 엄마가 뭐라고 해? 아프다고 해요. 미안하다고 그래요. 살고 있구나. 왜 삐진 거야? 어? 왜 그래 아까부터? 울면 아빠 주지 안 줘? 하지만 쭈쭈가 먹고 싶어서 어쩔 수 없어. 어떻게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어. 엄마 아픈 것도 알겠고 동생 건 것도 알겠는데 어쩔 수 없어. 너무 먹고 싶어서. 어떠세요? 엄마를 너무 많이 많이 사랑해서라는 말 듣고 너무 예뻤어요. 사랑이 지금 나도 문제가 되나요? 가고 좋다고 네, 아버님은 또 어떠셨어요? 예쁘다. 예쁘다. 예쁜데 생강. 예. 알았으니까 힌트가 많이 있으니까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저렇게 생각하는지 몰랐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에요? 오늘이요? 오늘부터. 안 나죠? 지금. 절대 안
돼요. 그래 안 찌꺼리면 돼요. 알았어요. 아 그래요. 처방전을 아 근데 뭐 없는 사랑을 만들기는 좀 힘들지만 그러면. 넘치는 사랑을 조금 이렇게 네, 정리해 주는 거 쉽습니다. 네, 네. 오 박사님이 해주신 네. 거예요. 엄마가 이제까지 정말 엄마의 역할을 하시느라고 정말 애쓰셨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아이의 여러 가지 발달, 성장, 또 비만, 충치 이런 여러 가지를 또 우리가 고려했을 때는 나이에 맞게 우리 리브레를 잘 지도해 주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모유는 안 되고. 그야말로 네. 잘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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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욕구를 지연하는 만족을 좀 지연시키는 자기 조절이나 인내심 이런 거하고 관련이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아이가 좀 자기 스스로 아, 네. 좀 조절할 수 있는 연습을 시켜보는 거죠. 네네네. 네. 리브 여기 앉아봐 진짜. 이 아이가 밀타임이 없이 계속 조금만 불편해하거나 엥 하면 이제 젖을 물렸단 말이에요. 약간 참아내고 인내하고 약간 자기 조절을 배우는 연습을 시키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앉아봐. 여기 앉아봐. 그냥 밖에서 먹고 싶어. 아니 여기서 우리 리브가 잘할 수 있나 볼 거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뽑기요. 뽑기 봐봐. 3분. 이거 3분 기다리 3분 동안 안 먹고 기다리면은 엄마가 이거 더 줄 거야. 이거 두 배로 줄 거야. 자, 해보자. 리브, 리브 맞았다. 그래 맞다. 리브 もっと 그래요. 食べるの 맞다. 오케이? 자, 조금 待ってみて. これが 鳴るまで. 맞았다. 토끼고고 って 鳴いたら もっと あげるからね. 할 수 있다. 우와, 진짜 잘 기다려. 오, 잘 기다려. 엄마, 맛있는 냄새. 아, 맛있는 냄새. 이거 전보다 훨씬 잘하는데? 누나 힘세, 누나 파이팅. 여기다가 넣어서 이렇게 줄 거야. 그러면 리브가 오늘 동안 이거 먹는 거야. 그러면 리브가 오늘 어떤 걸 먹을 거예요? 오늘 먹을 간식 한번 넣어봐, 리브가. 자, 넣어봐. 먹고 싶은 거 넣어봐. 리브, 잠깐. 리브, 잠깐.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 그치? 적당히 골고루 넣어봐. 누나, 오늘 하루 먹을.
리브 이제 아무 때나 냉장고 열고 막 먹는 거 아니야. 매설탕 하나 넣고 카타르 하루에 하나 이상 먹으면 안 돼요. 젤리도 하나 이상 먹으면 안 돼요. 자, 낫또도 오늘 먹을 거, 낫또. 됐어, 오늘 이걸로 됐어, 그러면? 응. 오늘은 이걸로 돼? 응. 그래, 그러면은 오늘은 이걸로 됐고, 그럼 이제 내일 먹을 것도 넣어볼까? 내일 먹을 것도 넣어봐, 이제. 골라, 여기서. 아이스. 그렇지, 내일 그럼 아이스크림 먹자. 그리고, 순대. 내일 아이스크림 두 개? 어. 근데 리브, 단건 하루에 하나. 종류 하루에 하나. 응. 아이스크림 하나 더 여기다가. 그렇지, 치즈 하나만. 어, 하나만. 오늘 하나 먹고 내일 하나 먹어. 네. 그렇지? 오케이. 아주 파티를 하고 있네, 간식으로 파티를 하고 있어. 아껴 먹는다. 그래, 그렇게 먹는 거야. 양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아껴 먹어, 알았지? 네. 리브. 아빠, 리브 밥 먹자. 여기 갔어. 그래, 엄마. 아빠, 먹어. 리브 많이 기다리네. 기다렸지만 잘 먹겠습니다. 그렇지. 오케이. 잘 기다렸어, 오늘. 리브, 오늘 너무 잘 기다렸다. 리브, 너무 잘 기다렸다. 어떤 거 줄까, 리브? 이거 줄까? 와, 이게 더 커. 엄마. 자, 자, 자. 어, 아이, 이모. 아이, 할 때 불러. 많이 먹었어? 응, 많이 먹었네. 조금만 기다려. 너무 덥다. 리브야, 탑에 돼. 리브 막 때려. 어? 리브, 지금까지는 토마토, 빨간 토마토 집에 온 것만 먹어봤지? 근데 원래 이렇게 야채들은 천천히 천천히 자라. 그리고 우리가 먹는 거야. 너 이거 먹고 더 큰 토마토 자라야 돼. 그렇지. 맛있는 딸기 같은 거. 얘네도 이제 빨개질 거거든? 그때 같이 따서 먹자. 뭐가 있을까? 어, 이거 또 있네? 우와, 우와, 풍선, 리브가 좋아하는 풍선 있어. 이제 엄마 쭈쭈 생각날 때마다 이거 이렇게 쪼물딱쪼물딱 해볼까? 리브, 우리 풍선에다가 밀가루 넣을 거야. 재미있는 인형을 만들어보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다 들어가라. 밀가루 다 들어가라. 엄마 쭈쭈처럼 다 들어가라. 리브, 이거 봐. 아, 귀여워. 아, 왜 쪼꼬마이자? 어. 아, 까마이자, 리브. 아, 귀여워, 이거. 안녕, 자. 리브. 안녕, 리브. 리브, 엄마 쭈쭈야. 엄마 만져봐. 엄마 쭈쭈 어? 같아. 만져봐. 어때? 괜찮다. 엄마 쭈쭈 같아? 어? 진짜? 이제 이거 대신 우와. 만들면 되겠어. 우와. 뭐야, 뭐야. 우와, 좋아. 우와, 혹시네. 혹시네. 엄마 쭈쭈 같아? 그래. 리브, 엄마 쭈쭈 만들고 싶으면 이거 이렇게 만져. 알았지? 오케이. 엄마 쭈쭈 먹고 싶으면 이렇게 해봐. 뉴, 너가. 니기, 제가 대마. 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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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렇게 해서 니기 참 쫀득쫀득 해봐. 어, 맞아, 맞아. 이거 어디 있어? 이거 어디 해봐. 존두? 존두? 엄마 쭈쭈야, 그거. 네, 어, 지금 어? 동거 하는 숟가락으로 쭈쭈 해볼게. 알았어. 엄마, 나 쭈쭈. 쭈쭈!
리브 이제 리브는 아기가 아니어서 엄마가 그거를 존중해 주기 때문에 이제 리브 안 주는 거야 엄마가 치치를. 오늘만 먹는다. 너 저 맨날 오늘만 먹는다고. 오늘만 먹는다고 맨날. 우대 옷고 왔대. 서서서서서서서. 오. 우와. 태양과 주차할 때 리브 아빠랑 같이 놀자. 쭈쭈 바이바이.